진료를 마친 한원주 선생이 보물창고를 뒤진다. 자두다. 네, 하나씩 잡으세요. 먹을 것이든 의술이든 나누어야 마음이 편한가 보다. 평소 과일을 즐겨 드시는 선생. 대신 식사량은 적게 하고, 군것질도 간간이 한다. 있을 것만 있는 간소한 살림. 과자 상자와는 또 다른 상자다. 선생님, 저 파란 박스 저거는 뭔가요? 상자의 정체를 묻는 질문에 민망한 듯 쑥스러운 듯 웃으시는데. 관심이 크세요? 지난해 큰 상을 받았다. 상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지도 안 하고 뜻밖의 그걸 갖다가 주네요. 그럼 선생님 좀잘 보이는 데로 두시지 왜 저기다가. 아니, 이게 이렇게 무거운 거 주면 이거 사실 준 사람들은 어떨란 내가 이런 뭐라고 할란지 몰라도 이게 귀찮아요. 근데 그건 놓지 마세요. 들으면 섭섭해하겠네. 100년을 살다 보면 상도 짐스럽게 느껴지는 것일까? 아니면 성경 말씀처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싶어서일까? 한원주 선생에게는 아마 둘 다인 것 같다.